서야 지성 뾰로롱 헬로 선데이스 아다 선데이스 양 블룸 논툰 비디오 아쿠 양 마이 마인디 루마뜨만 ketika aku diajak di rumah teman aku masak sate ayam terus mie telur buat mereka mereka suka banget dan kami main-main sampai kemalaman kalau aku masih ada kerjaan-kerjaan yang harus menyelesaikan jadi kemarin malam aku udah balik ke rumahku tapi teman-teman yang lain kalian tahu kebanyakan orang Korea kalau mereka berkumpul sama teman yang dekat mereka suka mabuk mereka suka minum banyak kadang-kadang mulai minum pada malam dan minum terus sampai pagi teman-temanku juga sama di drama Korea juga banyak orang suka minum kan katanya kemarin malam mereka minum banyak dan sekarang kondisinya enggak terlalu bagus kalau minum banyak pada malam orang Korea suka makan 해장국 itu hangover soup makanan-makanan yang bisa bikin pengaruhnya hilang itu makanan hangover soup Korea biasanya 해장국 하수냐 panas pedas tapi di Indonesia juga ada banyak sup yang pedas panas dan gurih kan jadi kali ini aku mau coba membuat 해장국 해장국 versi Indonesia untuk mereka biar perasaan mereka jadi segar lagi makanan hari ini Soto Betawi yang pedas mantap jiwa. Mereka masih tidur. Semoga mereka suka. Yongchora, irona Yongchora. Sekarang pagi ini cerah. 맛있는 거 했단 말이야. 일어나. 용철이 어제 술 많이 마셨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해장국을 가져왔어. 해장국. 준비됐어? 먹을 준비? 자, 책상에 빨리 앉아. 좀 치우고 다질 그랬어. 인도네시아 해장국입니다. 얼굴은 팅팅 불어가지고 저기 고라씨 해장국 한 그릇 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 온 해장국입니다. 오, 야 이거 맛있겠다. 내가 약간 원한 이런 맛이었어. 그런 맛이었어? 야, 아직 맛을 안 봤는데 술 너무 많이 먹는다 이런 전통적인 음식을 먹고 싶었어 맛있게 드세요 라만 막강 고기가 들었고요 큼직큼직하죠? 네 그리고 토마토 감자도 있고요 네 그리고 샬롯 튀김 올라가 있고 얼큰할 것 같아요. 고추도 들어있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허! 허! 소주 한 잔 더 먹어야 돼.
이걸 근데 표현할 맛이 없다. 국물이 아예 살면서 처음 먹어보는 맛이지. 살면서 처음 먹어보는 와. 무슨 맛인 것 같아 그 맛이? 땅콩? 뭔가 그런 좀 걸쭉한 맛. 고소한 맛? 왜 한국 해장국 생각하면 맵고 시원하고 그런 맛이잖아. 고소하고 약간. 그래서 이게 해장국에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 약간 처음에 나왔을 때 토마토 떠다녀가지고 먹기 싫어했는데 제일 맛있어. 감자랑 토마토. 얘가 약간 미치과잖아? 토마토를 씹어. 그러면 약간 입 한번 헹궈주고 다시 먹어서 계속 들어가. 아 토마토가 들어갔네. 이것도 먹는 거야? 아니 토도 안 먹는 거야. 맛있어. 이거 밥 말아야 될 것 같은데. 당장 밥 한 그릇 짜주세요. 어때? 술이 좀 깨는 것 같아? 이제 새로 시작해도 될 것 같아. 말아야 돼. 말 수가 없어.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밥 말아서 먹어? 어, 그렇지. 뭔가 신기하다. 한국 사람만 국밥 해먹을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사람마다 이제 자기 취향 따라서. 뒤에 밥 말아야 돼. 아예 국이 나올 때 밥이 말아져서 나오는 음식들도 있어. 국밥 진짜 좋아하거든. 되게 맛있다. 이게 약간 인도네시아에 지금 와 있는 그런 맛인 것 같아. 동남아 여행 가면은 맛볼 수 있는 향이랑 뭔가 맛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한국에서는 전혀 맛볼 수 없는 맛이야. 나중에 인도네시아 여행 가도 꼭 먹어볼 것 같아. 이거 이름이 뭐야? 소또 부따위. 소또 부따위? 근데 이름이 어려워서 못 시킬 것 같아. 뭐야 이름? 아 이거는 소또 부따위. 소또 부따위? 다음에 또 술 먹어 또 먹고 싶은 맛이야. 이런 밥이랑도 엄청 잘 어울리네. 그치 그치. 이제 술이랑 먹어도 맛있겠다. 우리나라도 해장국에 술 먹는 것처럼. 알겠다. 코코넛 밀크 들어간 약간 감자탕 느낌이야. 그렇네? 야 진짜 그렇게 말하면 한국 사람 쏙 이해하겠다. 약간 부드러운 거죠? 오 맞네. 들어간 재료도 비슷해. 감자 너네들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오긴 하는데 입맛에 안 맞아가지고 전혀 못 먹지 않을까 걱정했었거든. 내가 봤을 때 영철이 이거 먹다가 술 한 잔 더 한다. 한 잔 넣어야 해. 아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술 빼러 가져왔는데 진로. 이거는 한 잔을 꼭 먹어야 돼. 짠! 고독한 미식가 같다. 아침 일어나자마자 소주 한 잔과 먹는 소또 부따리. 미친놈 아니겠어? 소소한 맛 뭔지 모르겠어. 그게 코코넛 밀크를 넣어가지고 고소한 거거든. 너가 왜 땅콩같이 고소하다고 했는지 알아? 코코넛 밀크가 들어가더라고. 사실 한국에는 그런 재료를 쓰지 않으니까. 약간 옛날에 그 도전 지구 탐험대에 나왔던 그런 음식인 것 같아. 새로운 조합으로 음식 어제부터 많이 먹은 것 같아. 맛있어 근데. 많이 있어요. 많이 드세요. 국물 리필이요? 한국에서 이건 진짜 식당 차려도 되겠다. 맛있다. 에나. 에나. 만다띠와. 만다띠와. 한국은 걸쭉한 것보다는 좀 깔끔한 해장국도 많고 기름진 해장국 많은데 이렇게 걸쭉한 느낌의 해장국은 별로 많이 안 먹었던 것 같아. 확실히 네. 좀 그 코코넛 밀크가 들어가서 맛이 풍부하고 좀 무겁다는 느낌도. 아, 코코넛 밀크 이게 향이 난다. 이렇게 숨을 내뱉을 때. 근데 이거 은근 맵나봐. 매워 매워. 엄청 입술 따가워. 꽤 많이 넣었어. 근데 또 해장국은 얼큰해야지 술이 깨잖아요.
근데 이게 막 맵다 이게 아니라 먹다 보니까 은근히 매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해장국이 한국 해장국이 맵고 뜨겁고 약간 맞아. 근데 딱 고소하고 그 딱하면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 들깨 팍팍 넣은 그런 느낌의 맞아. 해장국인 것 같아. 이거 진짜 맛있다. 어제부터 네가 해온 음식들 중에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오 진짜? 이게 내 입맛에 딱딱이야. 이거는 진짜로 사 먹고 싶은 맛. 다른 나라 가서 먹어본 음식도 보다도 이게 진짜 내 입맛에 딱 맞는 것 같아. 해장국은 얼큰해야 맛있어요. 어쩐지 입술이 따갑더라. 이게 지금 내 입맛에 제일 맞는 것 같아. 내 정성이 들어가서 그래. 이거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푹 끓여가지고 했는데. 정성의 맛인가? 아니, 진짜 맛있다. 술이 다 깼다. 이거 내가 10년 전에 마신 술까지 내려가는 맛이야. 괜찮은데 멘트.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막 물어보더라고.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니? 나는 많이 안 마시는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제가 말 좀 주라고! 제가 친구 좀 주라고! 네? 고아라씨 네? 막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맨날 막 술 만취하고 그런 거 엄청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 고아라씨는 술을 왜 마시나요? 저는 술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술 자리를 좋아합니다. 아~ 술자리에서 사람들이랑 친해질 수 있는 기회잖아. 아~ 그게 좋아. 술이 맛있다기보다는 술은 맛없지. 술 없이는 못 친해지나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아, 코리안 스타일이다. 코리안 스타일입니다. 아, 그것이 코리안 스타일이다. 뭐 대화를 많이 하니까 뭐 술이 딱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빨리 친해지는 것 같아. 근데 좀 한국에서 되게 술이 관용적인 것 같아. 술 문화 자체가 그렇지. 내가 전에 술 먹는 리뷰를 한 적이 있었거든. 전통 술 맛을 보는 영상이었는데 되게 놀라더라고. 부모님이 그걸 보면 어떡하냐고 그런 댓글을 한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부모님이랑 같이 술을 자주 마시기도 하잖아. 그래서 아 되게 문화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지. 약간 한국에서는 첫 술은 부모님한테 배워야 맞아. 된다는 그런 게 있잖아. 약간 자기 관리인 것 같아. 어느 정도 마시냐는. 화장도 하고 씻었습니다. 아, 저는 자기 관리를 잘합니다. 영철이에 비하면 이건 완전 공주다. 지금 공주. 인도네시아 말로 공주가 뽀뜨리야. 뽀뜨리. 뽀뜨리 알콜. 뽀뜨리 알콜. 뽀뜨리 알콜. 야, 너 새로운 별명 생기겠는데? 하야 뽀뜨리 알콜. 만약에 한국에서 한국 식당에서 사 먹는다면 약간 해외 음식이면 약간 좀 더 비싸잖아. 그럼 한 12,000원? 11,000원 정도면 되는데 같이 팔 때 김치를 같이 팔았으면 좋겠어. 우와. 김치랑 이렇게 그냥 꼭 말아서 밥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아저씨들도 좋아할 맛. 근데 약간 김치랑 먹고 싶어. 오랑꼬레야 망아. 진짜 한국인이다. 마지막 한 조각이에요. 오 벌써? 좀 아쉬워요. 난 많이 남은 줄 알았는데 남은 거 전부 다 고추예요. 해피! 잘 먹었습니다. 제가 오늘 해장국 인도네시아 버전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어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조금 가염을 했습니다. 근데 다 깼어요. 아침 별로 안 먹고 싶었거든요. 너무 속이 안 좋아가지고 안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맛있네. 얼큰하고 쏙 달래주는 데는 최고야 진짜. 추천합니다. 그리고 지선이 요리 잘하네요. 이게 좀 개성이 있는 국이란 말이지. 맞아. 그러니까 막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한테 익숙한 맛은 아니잖아. 그래서 입에 안 맞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맞네. 그래도 엄청 막 그렇게 센 느낌보다는 그래도 좀 대중적인 느낌인 것 같은데. 이런 거 좋아하시는 한국인 분들도 많을 것 같아. 아마 좀 있다가 애들 일어나면은 먹으면 애들도 좋아할 것 같아. 그 반응이 아마 나랑 비슷할걸? 다음번에 나 인도네시아 데려가줘. 나 이거 현지에서 진짜 먹어요. 이거 말고도 많을 거 아니야. 어제 오늘 먹으니까 먹고 싶은 게 많아졌어. 인도네시아 꼭 놀러오세요. 좋은 게 정말 많아. 초대해 주시면 갈게요. 하리인 하리 아빠? 하리하리 하리 지성 뿅!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었다. 안녕. 마저 말아 먹어야지. 다 말아 먹고 가세요.